섹션 1의 지문 네 번째입니다. The words cacao and cocoa. 자, 이 주어가 좀 기니까 이렇게 명사절 명사구는 거꾼 가로로 묶기로 했죠? 두 가지가 있네요. 그 단어인데 카카오라는 단어와 코코아라는 단어는 look very similar. 보인다. 자, 이거 이 형식의 감각 동사 look, smell, taste, sound, feel은 뒤에 형용사가 보호로 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해석은 비슷하게 보인다라고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부사가 오면 안 됩니다.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고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That이라고 생각한다.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 that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새로 나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They are the same thing. They가 가리키는 거는 카카오랑 코코아겠죠. 이름이 비슷하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 But, 하지만, they are very different. 그것들은, 어떻대요? Very different. 다르다. 카카오는요, 먼저 나왔죠? comes from 했으니까, 어디로부터 오냐면, 카카오 plant seeds로부터 온대요. 그럼 이제 카카오 식물의 씨앗으로부터 오는 거죠. In their natural state니까, 어떤 상태로 오는 거예요? Natural state이니까, 천연 상태. 뭐가 가공되지 않는 상태. 그게 카카오예요. 자, the cacao plant, 이 카카오 식물은 주어죠? is a small tree 이다. 작은 나무인데 그 나무를 꾸며주는 that 이하가 보이네요. 관계대명사가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둥근 괄호로 묶어주시고, 관계사 나오면 동사 나오죠? 앞에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선행사와 이 수일치를 봐야 됩니다. tree가 단수니까, grows 단수로 쓰이고 있는 거. 이거 확인 잘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해석도 해보면, 자라는 작은 나무인데, 어디에서? In South America and West Africa. 그쵸? 남아메리카와 또 이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자라는 그런 작은 나무다. 자, 다음 문장. After는 뭐뭐한 이후에라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나오면 동사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수동태, 같이 동사로 볼게요. 원래 harvest 하면 수확하다인데, BPP,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태. 수동이라고 적고, 수확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are 쓰인 이유는 주어가 복수기 때문이죠? 카카오 씨앗들은 수확된다. 수확된 이후에. 카카오 씨앗들이 수확이 된 이후에 이제 주절이 나오는 거죠. 그것들은 are turned into. 자, 요거 그냥 같이 밑줄 그을게요. 뭐뭐로 바뀌다, 변화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초콜릿으로 바뀐다. 됐어요? 자, 원래 능동태로 쓰일 때는 살짝 써볼게요. 이거 나중에 모의고사나 이런 데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Turn A into B. 그럼 원래 뜻은 뭐냐면 A를 B로 바꾸다예요. 바꾸다. Turn A into B. 근데 이제 항상 목적어 자리로 있던 게 주어 자리로 가면서 수동태가 만들어지죠. 그쵸? 그럼 A가 이렇게 주어 자리로 가게 되면 be turned가 되겠죠. BPP를 써야 되니까. into B. 그럼 이제 A를 B로가 아니라 이제 A가 주어니까 A는 B로 바뀌다가 되는 거야. 바꾸다가 아니라 바뀌다. 됐어요? 자, 이렇게 천연 제품인 카카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 the other hand 했으니까 반면에 하면 되겠죠? 이제 코코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코코아는 이다. 자, 뭐래요? man-made니까 사람이 만든 어떤 제품이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인공 제품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것은 이다. 자, 뭐래요? A powder, 가루인데, 우리 코코아 분말 뭐 생각해보면 돼요. Used to make chocolate flavored drinks 했어요. 여기까지 둥근 괄호로 묶어가지고, 과거 분사가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되는, 이렇게. 하고 있는이 아니라 되는. 이 명사 뒤에 PP가 꾸며주면, 뭐뭐 되어진이라고 수동태로 해석해주는 겁니다. 그럼 뭐 하기 위해서? To make니까 만들기 위해서. Chocolate flavored drinks. 초콜릿 맛이 나는 그런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분말 가루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코코아는 여기도 be made니까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V 해놓고 수동이라고 적어보고, 그럼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by는 수단의 전치사입니다. 수단, 뭐뭐 함으로써 라고 많이 쓰이고 뒤에 이제 동사가 오면 전치사 되니까 반드시 동명사 와야 되죠. 그럼 뭘 함으로써 만들어진다? By heating up raw cacao. raw 하면은 날것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입니다. 그러면 이 생 카카오, 천연 카카오를 히팅업 함으로써, 그러면 가열함으로써 코코아가 만들어진다. 됐죠? 자, 10번은 5형식 구조니까 요거 잘 보세요. 자, 이 절차는 this process, process, causes. 이게 동사입니다. cause는 5형식으로 많이 쓰여요. O, C 자리에 2가 옵니다. 알겠죠? 여기 동그라미 살짝 쳐놓으세요. 자,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cause는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거든. 5형식 구조에서 사역동사 아니고 지각동사 아니면 이 자리에 동사원형이 아니라 전부 다 to를 쓴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근데 사역동사 make have-let은 동사원형, 지각동사는 뭐 동사원형이랑 현재분사 ing까지 되죠. 됐어요? 자, 어쨌든 해석을 하면 이 절차는 cause 하면은 유발하다, 야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뭘 야기한대요? 카카오가 to lose, 잃어버리게끔 야기한다 라는 거야. 뭐를요? Many of its nutrients. 아, 영양분. 영양분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얘기지. 가열하는 그 절차를 통해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나봐. 자, 다음 문장. Manufacturers 하면은 제조업자들입니다. 제조업자들은 also 또한 add 한대요. add. 이게 동사입니다. sugar를 add 한대. 설탕을 첨가한대. 어디에? to the cocoa. 코코아에. 이때 to 이하는 to 부정사인데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보면 됩니다. To make it sweeter. 그치. 그것을 더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서 코코아에 설탕도 첨가를 해버린다 라는 얘기죠. 건강에는 좋지 않겠네요. This is why 하면은 이게 바로 이유다 라는 건데 보통 이제 요 앞에는 the reason이 생략돼 있어요. 관계부사. 선행사와 관계부사인데 선행사가 생략된 겁니다. 자, 괄호를 살짝 묶어놓고 This is the reason why 해도 되는데 그냥 why 해도 돼요. 이 덩어리는 그냥 명사절로 보면 되니까 보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이니까 꺾은 괄호로 묶읍시다. 자, 이 명사절은 끝까지 가면 되고 그러면 이제 뒷부분만 해석하면 되겠죠. raw 카카오, 생 카카오가 여기 이제 S 다시로 쓸게요. is considered. 자, 계속 수동태 나오죠. 원래 consider OOC 하면은 O를 OC라고 여기다인데 여기는 BEPP니까 여겨진다 라고 하면 됩니다. 생 카카오가 여겨지는 이유다. much healthier 했으니까 훨씬 더 건강하게. 됐어요? 비교급 앞에 much, far, even, still, a lot 오면 훨씬으로 해석합니다. 자, 근데 뭐보다? then product, 제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근데 대신 꾸며주는 제품이죠. 괄호로 묶어보고. 자, 관계대명사인데 어떤 관계대명사일까? 자, contain이란 동사 앞에 주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그럼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그지? 관계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밑줄 그었고요. 선행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복수로 쓰이고 있는 거 확인 잘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 That contain cocoa powder 했으니까 코코아 분말, 코코아 가루를 함유하는 제품보다 그지? 훨씬 더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다. 뭐가요? 생카카오가. 자, 이 문장의 why라는 이 의문사가요. 이건 의문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관계 부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관계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동사 is가 나오는 거죠. is considered가 나오는 거죠. 자, 잘 해석됐고 문장 구조들도 잘 이해됐죠.